최근 들어 나타난 신체 변화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릎이... 최근에 좀 관절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특히 어깨하고 무릎하고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퇴행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증 주사까지 맞을 정도가 됐어요. 스포츠 브랜드 매장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사회활동도 활발했던 정민 씨.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데요. 1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여유는 없었어도 뭐 피부도 좋고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반대라서 좀 속상해요. 젊고 건강할 때 관리를 잘할 걸 하고 좀 후회가 돼요. 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머, 여기 좀 봐. 머리가 왜 이래. 정수리가 화나네. 이번엔 노화의 증거를 매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은재 씨를 찾았습니다. 머리 숱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빠진 것 좀 봐. 예전에는 이 머리카락이 좀 얇아도 제가 숱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머리가 자주 빠지고 지금 정수리가 이렇게 환하게 돼서 너무 걱정이에요. 탈모로 이렇게 고민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 이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정수리는 더 할 텐데 너무 고민이다. 외출할 때 머리 숱이 없으니까 더 초라해 보이고 또 나이 먹어 보이고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작된 몸의 변화들. 탈모의 조짐이 시작될 때쯤 은자 씨를 찾아온 또 다른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게 고지혈약인데요. 제가 3, 4년 전에 콜레스테롤이 300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해갖고 이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진 은재 씨. 특히나 하지정맥류는 더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늘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 먹어서 이 고지혈증하고 하지정맥이 있어서 좀 손발이 저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저린 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부쩍 날씨가 추워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요. 혈관은 차가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다른 사람보다 나타나기 쉬운데요. 방치했다가는 좁아진 혈관이 막혀서 심내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